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자신의 사두마차를 타고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 사두마차의 바퀴와 바닷물이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파도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파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과거 고대 그리스인들은 정말로 바다를 관장하는 신 포세이돈의 존재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 신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과거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 앞에서 보다 겸허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신화가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오늘 이 시간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유재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리스 신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세계에는 동양 신화도 있고 여러 가지 서양 신화도 있고 정말 여러 다수의 신화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 신화가 서양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리스 신화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예. 지금 전 세계 신화 중에서 천지 창조부터 신들의 탄생, 신들의 전쟁, 인간의 탄생, 그 이후에 이제 영웅들의 시대, 그리고 영웅들의 아주 집단적인 전쟁 이야기라든지 모험 이야기, 이런 것들, 변신 이야기까지 다 그 골고루 갖춘 구조를 가진 신화는 그리스 신화뿐이 없습니다. 아, 탄탄한 구조 덕분이다. 예, 그리고 말씀이시죠? 다양성. 무엇보다 그리스인들은 일찍이 신들의 세계와 영웅들의 세계를 하나의 족보 체계처럼, 하나의 큰 사회 조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뭐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꾼들이 그걸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는 또 텍스트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 텍스트가 풍부하니까 그걸 그 텍스트를 가지고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환웅설화 같은 거는 예. 그 본이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또 하나 쓰려 그러면 그 본과 자기가 만든 게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한테 그 이 운영을, 그러니까 응용을 할 부분이 적죠. 그러면 그 신화를 갖다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네. 그리스 신화는 그것이 무한히 고대에 이미 상당한 양의 텍스트가 있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신화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편한 것을 제공하는 신화였다는 거죠. 네. 이렇게 탄탄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서양 문화에 그 어떤 신화보다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고 또 현대인들도 그리스 신화를 재미있게 읽는 예.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또 다른 비결, 또 다른 배경이 있다면 어떻게 예전 시간에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예. 결국은 그 그리스 신화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가치관, 이 뭐 예전에 말한 아랫대라든지 자유, 평등, 그 정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세계에 살고 싶고 어떤 걸 추구하고 살고 싶은가를 얘기해 주는 신화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뿐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가 뭔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신화라는 권위에서 끌고 오려고 한다면 그리스 신화가 가장 적당하고 풍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랑을 많이 받죠. 네, 이런 그리스 신화의 어떤 점을 우리가 오늘은 또 새롭게 알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리스 신화의 세계 오늘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죠.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신화 일반적인 얘기지 꼭 그리스 신화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해도 조금 좀 그리스 신화 아닌 쪽에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얼마든지 똑같은 이해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신화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그리스 신화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 뭐 결론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는데요. 맨 처음에 얘기하자면 이 개구리 왕자 그림 동화집의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그림 형제는 저하고 또 하나 그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다 언어학자였습니다. 제가 또 전공이 언어학이고요. 그래서 언어학 한 사람이 신화하는 것은 이 그림 형제 때부터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 왕자 이야기는 막내 공주가 황금공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하죠. 이제 어느 집이든지 셋째 딸이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을 받는데 이 공주님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궁전 안에서 그저 물 하면 물 가져오죠. 밥 하면 밥 가져오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그런 세계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궁전에 있는 식구 모두 소풍을 나가게 되죠. 궁전 밖으로. 그때 이 황금공을 가지고 나갔던 공주가 황금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을 떨어뜨려요. 공이 내리막길로 쭉 가니까 쫓아가죠. 쫓아갔는데 연못에 퐁당 빠집니다. 그래서 공 잡으려고 쫓아왔던 공주가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다.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있었을까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혼자 되는 거죠.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는. 자,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군가 찾아줘야 되는데요. 공주가 그 잔잔한 호수의 수면을 바라봤을 때 뭐를 봤을까요? 자기 얼굴 또는 그 물에 비친 모습을 봤겠죠. 자기가 봤던 눈으로 보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봤겠죠. 이때 새로운 어떤 그 의식, 여태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발견, 이런 게 있겠죠. 이제 흔히 뭐 이제 거울 단계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때 더 이상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구나. 그건 상당한 위기죠. 그 우리 집에도 딸이 하나뿐인데요.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엄마가 애를 놓고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놀이방을 데려간 거죠. 놀이방에 가서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왜 웬 이상한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손잡고 들어갔는데 자기 또래들이 쫙 있는 것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무슨 얘기하더니 빠이빠이 하고 나가죠. 예. 그래서 거기서 맨 처음 울고 불평을 했겠지만은 결국 애들이랑 어울려 있다가 나중에 엄마가 와서 다시 손잡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는 아침에 나갔던 아이와 같은 아이일까요? 아니면은 완전히 달라져서 온 아이일까요? 예. 이게 이제 최초로 엄마와 자기의 분리죠. 그 전까지는 모든 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세계였고 자기의 말 그 자체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 또는 옆에 있는 일반 식구라는 것은 자기 몸의 연속이었죠. 자기와 분리되지 않은 자기의 수단이고 자기의 연속이었습니다.